사실 이 평화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 강좌 제가 강의 요청을 한번 받았어요. 2010년에. 그래서 그때 청년들에게 신학 강좌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쉬운 말로 한번 강의를 해보자 했던 게 계기가 됐고요. 그 이후로 이제 평신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신학하는 즐거움이란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글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소통을 하다가 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이그제 방송 강좌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제 방송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고 또 관심 갖고 예,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시고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과 또 요즘 제가 이제 신자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많이 이제 지식순도 올라가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편한 그런 강의의 내용을 좀 풀어서 책으로 좀 쓰면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실 이 책을 처음 이제 쓰게 됐던 게 배경이 되고요. 제가 이책 서문에도 썼지만은 대부분 신자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 참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요청을 많이 받으시는데요. 사실 신앙은 뭐 단순히 믿기만 하거나 열심히 뭐 교회 봉사만 하거나 또 나름대로 어떤 강한 어떤 무슨 체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또 새로운 기회도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삶 속에서 내 말로 바꿔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문제들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고민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문화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신자분들도 신앙생활에서 조금 뭐 신자분들 관계에서의 좋은 느낌이나 뭐 신부님 수행들에 대한 좋은 호감이나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좀 상처를 받고 그러면 신앙을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신자분들도 좀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제는 생각한다는 것이 때로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. 인생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믿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내가 믿겨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태도들이 조금은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으로 넘어가는 데 신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이제 신자분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. 신학이라는 말을 이제 신자들이 들으시면 뭐 신학생들이 하는 거 혹은 뭐 사제가 되기 위한 어떤 양성 과정의 한 과목 이렇게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은 이제 우리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있어서 좀 너무 높은 학술적인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본격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나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. 왜냐면 신학이 그말 그대로 풀으면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근데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하느님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이야기예요.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왜 내가 하느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,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묻는 내 자신에 대한 물음도 당연히 거기 들어가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은 좀 쉽게 풀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천천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본다는 차원에서는 뭐 신학 그렇게 뭐 신학생들이나 전문 신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고요.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신학을 좀 편하게 하느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이제 신학하는 즐거움이란 말도 썼던 거죠.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또 자기 주관적 판단을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 사회에서 어떤 소통 문화의 부재가 사실 우리 이제 심각한 이제 상황이 됐고요. 저는 그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과거에는 평이하게 달랐죠. 교회 안에는 뭐 기쁨과 구원과 어떤 해방이 있다고 생각했고 세상에는 언제나 뭔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현대 교회는 세상 속 교회이거든요.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시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 속에서 신앙을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.
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된 거죠. 이제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감각이라는 뭔가 있어요. 센티레 꿈 에클리시에라고 하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비판을 할 때 항상 마치 교회 안에 내가 없는 것처럼,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비판할 때 내가 그 사회에 없는 것처럼 나를 비판하는 거. 또 누군가를 남에게 뭐 판단하거나 검당할 때도 관계 속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집단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항상 난 그 공동체 구성원이거든요. 그러면 비판은 언제나 그 비판을 받는 내 자신에 대한 물음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랑 어린 비판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장하는 거거든요.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그런 마치 신부님들 뭐 주교님들 이분들의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신도들이 함께 성직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비판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비판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도 참 우리 신앙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뭐 신학을 한다고 하지만 뭐 여전히 뭐 이렇게 어려운 신학책을 읽으면 결국 재밌지 않죠. 네. 과학 기술 문명이 물론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제 의외로 또 이렇게 목마름이 있어요. 인문학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어요. 많은 분들이. 그래서 또 우리 사회를 좀 올바로 보는 판단의 기준들, 또 세상의 어떤 올바른 가치들을 읽어내는 방법, 이런 여러 이제 컨텐츠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그 요즘 영상 컨텐츠들이 많거든요. 뭐 그 많은 좋은 다큐멘터리나 인문학 강좌나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노인 문제, 뭐 학벌 지상주의 문제, 적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고발성, 일단은 그냥 재미나 흥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던져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그냥 내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해야 될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움직임들도 좀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뭔가 발견해내는 즐거움, 또 발견된 걸 정리해서 뭐 글로 쓰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대중들에게 강연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,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한 신자이셨는데 지금 어머니 80 넘으셨고 근데 먼저 선종하시고 어머님 참 오랜 세월을 자식들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당신이 지혜로 깨달은 믿음의 힘이 있거든요. 그런 체험에 대한 신앙이 워낙 강하시니까 그 체험의 신앙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체험의 어떤 그 가장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정리하고 하면서 제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학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또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기획한 의도는 요즘 신자분들도요 적지 않게 교리신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학 강좌도 많이 찾아다니시고 뭐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신학대학원 같은 데도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좀 이 책을 읽고 좀 신학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처음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드리자라는 게 첫 의도였어요. 물론 신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하고요. 하느님 체험은 가능할까요? 우리가 인생의 고통은 왜 있을까요? 또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실까요? 또 교회는 정말 다녀야 되나요? 교회 없이 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나요? 뭐 이런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신학적 질문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? 또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늘 우리를 뭐 이단시 취급하고 배척하는 개신교회 그 일부 보수적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이 다 신학의 주제들이거든요.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뭐 환경 문제, 그리고 불의의 문제, 그리고 생명 문제 이것들도 다 신학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라 그런 주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책을 낸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자들의 눈높이로 풀어서 좀 신학을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. 네.